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, 썰을 좀 풀어볼까 그래? 무슨 썰이냐면은 제가 이제 스타일디 MC인 소속이지 않습니까? 근데 마침 스타일디 대표님이 크리에이터 분들과 또 몇몇 뭐 따로 이제 친하신 분들께 많이 모여 있으니까 와서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제가 갔더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.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패션 유튜버 쩡대님이라고 옷을 이렇게 찍어 올리면은 패션 좀 지적을 해주는 분이 있어. 딱 앉았는데 근데 뭐가 문제였냐? 대표님이 약간 취해 계셨고 그 자리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 A는 C랑 친하고 D랑 F랑 친하고 최소 한 명 친한 사람인데 나는 그 어떤 누구 봐도 접점이 하나도 없었어. 내가 유일하게 그나마 안면이 서있던 게 대표님인데 대표님 내가 인사 받자마자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바나나씨 여기 바나나씨입니다. 아 이 사람 갖고는 안되겠다. 대표라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가장 먼저 독주도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만취가 된 상태다. 막 소개를 하면 되는데 그 있잖아 대표님이 고쳐야 되는 거야. 어? 올 때마다 자 누구시 오셨습니다 다같이 박수로 맞아주시고 저기 일어나서 자기소개해주세요. 28살 천혜성우 정현이고요. 만화 그리고 있고요. 이제 방학도 그림이 자꾸 만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물론 이렇게 힘차게 안 했어요. 제가 깝칠 수 있는 자리에서만 잘 깝치는 타입이라서 수줍은 아이였어요. 내가 거기서 제일 잘했던 거는 그 달샵의 세리님도 계시다고 하시잖아요. 그분께서 저에 대한 평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. 와나나님은 굉장히 고개를 잘 끄덕이신다. 왜냐면 옆에서 제가 그쵸 어제 그 유튜브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패션 그 브랜드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더라고. 아, 아이돌 연습할 때 뭐가 있었어요. 아 게임 뭐라 하는데 뭐가 또 있더라고요. 내 표정 뭐였냐면은 나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분은 또 절하대님도 계셨고 막 이분 저분 막 했는데 아니 접점이 없는 거야. 막 롤을 해서 뭘 배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난 고개가 끄덕이 있었어. 근데 옆에 이제 쩡대님 계신다고 했잖아. 쩡대님이 이제 나보다 형님이셔. 내가 출사에 딱 처음 용기내서 했던 말이 그랬어. 형님 안녕하세요 정말 팬입니다. 반가워요. 손이 막 그 얘 한 손에 집을 수 있을 것 같아. 약간 체감상 얘 앞다리가 손가락 길이 같았어. 악수를 하는데 내 손이 굉장히 아늑하더라고 그 안에서. 옷 이야기를 좀 했어요. 나도 옷을 좋아한다. 쩡대님 정말 재밌게 봤다. 잘 노는 동네 형 이런 느낌인 거야. 나는 되게 어렸었는데 얘기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막 해주시고 막 네. 내가 스스로 뭘 느꼈냐면은 3스타 옆에 있는 대령의 느낌? 막 인사를 드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패션 유튜버 최규열님 또 오신 거야. 내 왼쪽에 정우대님 오른쪽에 최규열님 해가지고 패션 유튜버 두 분이 이렇게 저기 앉아있는 거야.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애매하게 옷을 좋아한다고 오늘 뛰어났잖아. 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딥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졌어. 이 사카이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이쁘고 녹색 A의 어떤 B 제품 엄청 이쁘다고 해가지고 찾아봐서 봤는데 뭐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이게 괜찮은 건가? 나한테 안 어울려서 그냥 막 혼자서 이뻐야 한다라는 척 하면 이쁘네요 막 이러면서 막 명품 좋아하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명품 좋아한다 사는 거 좋아한다 갑자기 레어급 아이템 얻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 가지고 계시냐 뭐 이렇게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. 근데 나는 레어급 아이템을 안 찾아. 그냥 백화점 갔어 갈색 구두가 갖고 싶다 하면은 그냥 명품샵 돌아보면서 루이비통 갈색 구두는 이런 색이구나 구찌 갈색 구두 이런 느낌 그냥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딱 사는 거야. 내가 이제 구찌에서 액세서리 하나 샀단 말이야. 목걸이를 하나 그 원래 있던 구찌 반지랑 레이어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녔는데 쩡대님하고 세귤님하고 얘기했는데 명품 얘기하다가 구찌는 둘이 막 하오 막 웃으시는데 내가 새로 산 목걸이 감성 맞아요. 그 와중에 내가 얼마나 사람이 쫄아 있었냐면은 젓가락이 하나 떨어졌어요. 배를 눌러서 새 젓가락 갖다 주세요라 하면 되잖아. 근데 내가 그 젓가락 하나 딱 남은 거 하나 들고 뇌정지가 와가지고 그때 지하였는데 1층 로비까지 그대로 걸어가가지고 젓가락 좀 주세요 해서 젓가락 새로 받아왔어. 근데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실장님 한 분이 아 예, 와나님께서는 정말 담백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또 저기까지 또 걸어갔다 오시네. 하하하 이제 막 웃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 해. 담백한 사람이 좋겠지. 하하 맞습니다. 원래 이런 거 좀 가지러 갔다 오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아니 내가 안 움직이는 걸 가장 좋아해요. 근데 담백한 사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. 담백한 사람이 되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대표님은 굉장히 도움이 안 돼. 왠지 알아? 나 술 진짜 잘 마시고 있었거 자주 대표님 나보다 와나하시는 술을 안 드시네요. 내가 그때 두 잔인가 세 잔 연속으로 먹었을 때였어. 내가 술을 그때부터 어떻게 먹었냐면은 삔또상에서 대표님 볼 때 마셨어. 와나 짠 했는데 안 드세요? 아 대표님이 보실 때 마시려고요.
대표님이 취해가지고 옆에 따는 거야. 와나나님이라고 웹툰 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 얘기를 나한테 벌써 사람들한테 소개 다섯 번 해주셨어. 옆에서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내가 계속 연신 등을 이렇게 쓸어드렸어. 앞에서 또 세리님이 약간 나를 시트콤 캐릭터 보듯이 보신 거야. 아 되게 무슨 부부 같네요. 그래서 그렇죠 허허 하면서 막 등을 이렇게 쓸어드리고 내가 거기가 분위기가 막 힘들어 그러지 않았어. 나는 그런 분위기 잘 있어요. 좋아하는데 약간 좀 죄송한 거야. 뭔가 이야기들의 주제들에 내가 낄 수 있는 게 없어. 그 와나 씨는 게임 뭐 해요? 아니요. 뭐 술 같은 건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? 아니요. 놀 때 뭐하고 놀아요? 만화 그리다가 배터리가 닳으면 방송을 하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만화를 그리다가 배터리를 다 쓰면은 방송을 하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만화를 그리다가 배터리가 꺼지면은 방송을 하고 아 그러면은 삶이 막 너무 퍽퍽하지 않아요? 막 이렇게 유흥 막 이렇게 막 클럽 가고 이런 거 아 저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. 그 작업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제 클럽 이런 데서 이렇게 잘 놀 것 같은데 아예 농담 좀 하세요. 이제 내가 참 자존심 있어가지고 클럽을 못 가봤던 얘기는 안 했어. 클럽을 갈 일이 많지 않았어요.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고만고만하게 이상한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주가 되다 보니까 클럽 가는 일도 없었고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놀기 싫은 건 아니고요. 유흥 지망생이거든요. 정말 놀고 싶은데 갈 일이 없어가지고 안 갔습니다. 이제 아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. 이런 말 이거 개찐따야. 아하 떠들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. 그럼 그 자리부터 나가야 돼. 그 술자리부터. 충분히 개찐따. 입 닥쳐 되지기 싫으면. 너 난 말하지만 한번 진짜 방탄하게 살아보고 싶어. 근데 난 그런 껀덕지가 없었어. 그냥 그렇게 나이를 먹었어. 그랬더니 28살이 되었었어. 정대님이 내 핸드폰 번호 유일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. 그게 저 잘생긴 동생이라 저장됐어. 뭘 착하신 분이야. 객관적인 분이지. 그분은 패션을 정확히 지적할 만큼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분이에요. 결국 나 혼자 구석에 앉았거든. 근데 내 옆에 실장님 한 분이 앉았는데 그분께서는 취하시면 약간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버릇이 있는 분이었어요. 아 저도 웹툰 되게 좋아하는데요. 저쪽 해서 그 일본의 도쿄 쪽에 저희 작업실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나중에 놀러 가시면 좋을 거예요. 아 네. 아니 뭐 차 좋아하시다고? 아 네. 아, 저 차를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진짜 근데 옛날이고 일본에서였죠. 아 근데 이제 일본에 또 도쿄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일본 가실 일이 생기면 저기 같이 가도록. 아 예.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난 뭘 했냐면은 숙소에 가기가 좀 그런 거야. 당장은 술자리가 끝났었던 게 1시인가? 내가 보통 자는 시간이 7, 8시잖아? 그리고 숙소까지 거리가 1.2km야 5, 6시간이면은 차라리 술이 깨고 차라리 내가 그렇게 1, 2km면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차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서 카페를 가서 작업을 했어. 심지어 내가 얼마나 찐따 같았는지 알아? 다 헤어지고 나 혼자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가지고 카페를 찾으러 가는데 다른 술자리에서 정대님을 만난 거야. 어? 와나나님 어, 어 일로 와요. 아 어디 가요? 아 저 작업을 하고가지고 어 그래요? 아유 아, 막 편하게 해요. 어 아직은 그리고 다음에 얘기 막 하면서 어 네네 헤어졌단 말이야? 근데 내가 카페 위치를 모르잖아. 찾다가 돌아오게 됐어. 이번에는 정대님하고 채별님하고 또 술집 앞에 나와있는 거야. 근데 또 인사하기가 좀 그렇잖아. 괜히 좀 날 귀찮으실까봐 보면서 눈 안 맞추면 그냥 가야겠다 눈 안 맞추면 가야겠다 눈 안 맞춘 거야. 그래서 그냥 이러고 갔어. 또 그 와중에 너무 슬펐던 게 불금이라서 쓸데없이 숙박비는 비싸더라고. 근데 그마저도 3시쯤 되니까 너무 졸린 거야. 그냥 대리를 불러서 갔어요. 그래서 잠에 들고 일어났습니다. 아니 불편하진 않았어. 난 사람 구경하는 게 좋아서 언제 그런 유튜버 분들하고 또 여자 아이돌 분들 이렇게 뵙겠니? 나는 즐거웠는데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었어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 스키네.